이제 근쪽 처방을 오 박사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 도연이는 생각보다 섬세하고 마음에 다양한 감정이 있는 아이입니다. 그런데 얘는 안전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안전한 거. 네, 안정보다 안전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만지지 마 그러면 안 만져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돼요. 안 되지. 그래서 의외로 학교 가서 더 잘 지낼 가능성이 있어요. 학교에서는 애들이 만지지 말라면 잘 안 만지거든요. 네. 다만 집에서는 안 되는 거죠, 그게. 그래서 동생하고 이렇게 자꾸 거리를 유지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인 거죠. 그래서 우리 도연이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게 도와주셔야 돼요. 그래서 사랑의 안전거리. 네, 그래서 사랑의 거리 두기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도연이가 좀 집안 내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그 안전에 대한 파수꾼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, 엄마 아빠가. 그거의 첫 번째로요, 얘 방을 따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도연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야, 너 자꾸 동생이랑 싸우니까 따로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너가 많이 컸어, 참 대견하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너의 방을 만들어주는 거는 너가 이만큼 성장하고 사춘기에 들어가면 너 혼자 생각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옷 갈아입고 이러는 거 동생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기도 할 거야. 그래서 너를 존중해서 네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거야.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다 얘기하셔야 돼요. 형 방에 갈 때, 오빠 방에 갈 때는 꼭 노크를 하라고. 이런 어떠한 상징적인 안전한 경계, 바운더리라고 하죠. 이거 설정해 주셔야 돼요. 근데 아빠도 이러지. 7명 방을 만들려면 내가 더 지쳐가면 안 돼. 내가 이래야 돼. 이것도 중학교 올까봐 무섭네. 이제 더 여행 더 못 가시지 않아요? 네. 아니, 근데 걱정되네요. 좀 그러기 시작했다가 네. 성별끼리 조금 묶어도 됩니다. 막내 방될 쯤이면 우리 그 도연이는 이미 또 성인이고. 근데 갈까요? 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애들이 많다 보면 장난감도 많고 또 물려받은 것도 많고 이러다 보면 소유가 불분명해져요. 근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애도 있고요. 근데 도현이는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분명한 아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물건의 소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자기 물건에 다 이름을 붙이던가 한글을 모르는 애들은 자기 나름의 표시들 있죠. 스티커 색이랑 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네 이름이 붙어있는 것만 네 거야. 그것만 네가 마음대로 만질 수 있어.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그 각자 개체에 존중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그냥 가르치셔야 돼요. 그러면 도연이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가 여러 명을 같이 살지만 조금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으로부터 더 좀 많은 성장과 발달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오늘의 금쪽 처방 어떠세요? 듣고 나시니까. 아, 좀 이제 해결법이 좀 보이는 것 보이는 같아요.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아버님이. 네. 너무 그러네요. 아, 그리고요. 제가 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. 네. 도연이는 오늘이 평생 기억날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바쁜 엄마 아빠가 오늘 하루를 비우고 왔어요.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멀리 온 것도 좋았겠지만 얘는 자기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. 일을 안 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것만으로 처방이 됐을 것 같아. 네. 그렇지. 이것만 많은 좋아졌을 것 같아요. 아빠 낚시하러 갈 거야? 엄마 아빠가 일을 해가지고 놀 시간이 없어. 나만 안 놀러 가서 서운해. 하루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정 안 된다면 뭔가 아이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좀 소통의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. 아빠 놀러 와서 배 준비해놨어. 배 타봤어?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? 아, 바다 넘치네. 위험하네. 파티야!
밥을 많이 친다. 와. 배 타고 이런 오니까 어때? 좋은데? 어? 좋은데? 배 타니까 느낌이 어때? 어? 좋은데? 분위기 이건 어때? 얘기했잖아. 알겠어? 해본인. 어떻게 내려? 어떻게 내려? 어떻게 내리냐면 잡아. 이거 제끼면 내려가. 그럼 너무 많이 내렸다 싶으면 올리고. 잡는 데 엄청 오래 걸려? 모르지. 아, 뭐야 잡았다. 뭐야 잡았다. 오, 잡았다. 오케이. 이거 봐봐. 잠깐만. 아, 왔다. 어? 올라왔어? 야, 우리 나갔으면 해야겠다. 올리지 마. 잠깐. 아빠 이거 하나 사왔다. 어, 의자 이거 뭐 바닥 깎으시다. 우리로. 어? 우리로? 어. 자, 까지 한번 기우자. 얘들아! 다 나와봐! 설도연! 설리나! 네. 너네 그 가방 들은 사물함 빼고 밑에 장난감 사물함 다 끌고 와봐. 오빠, 너가 끌고 와볼까? 너네 사물함 가지고 오빠 있어. 중간에 저기 딱 갖고 와봐봐. 가져왔어, 뭐 할까? 사물함 끌고 왔어? 자, 오늘 자, 엄마 봐. 자. 애들이 많다 보면 소유가 불분명해져요. 물건의 소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. 근데 너는 소소 안 쓰는 물건들 동생들 물려주고. 너네 동생들이 너네 물건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. 너네들 안 쓰는 작은 장난감들은 동생들한테 주고 쓸 물건들은 너네 사물함에 일단 다 이름표 붙여서 넣어놔. 오, 잘하네. 이거 쓸까? 좋아 보이는데, 그거 뭐야? 망원경. 쓸 거? 나. 5분이랑 똑같아. 근데 이건 안 붙여도 돼. 뭐야 너? 뭐? 너 돈이 그렇게 들었는지도 모르고 지갑 잃어버린 거 막 그랬어? 와, 이건 안 붙여도 돼. 이건 엄마가 안 들어갈 때 다 붙여줘서 엄마 이거. 너희들 이름표 지금 다 붙였지? 어. 자기 이름표 붙은 거는 허락 맞고 만져야 돼. 알겠지요? 함부로 만져면 안 돼. 자, 이거 정리하는 나머지들 빨리. 네, 안녕하세요. 이방. 네. 책상을 어디서 침대. 도연이가 좀 집안 내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얘 방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탐구? 창의? 둘 다 다르나?
침대가 여기 침상이에요. 침대부터 놓고 침상으로. 아, 좋다. 자, 저희 갑니다. 아,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와다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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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방에 들어오지 노크 하고 들어온 이유 말하기.